이번에는 머크박스의 대표님이신 임원석님을 모시고 저희가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스마 위드 플럭스 패턴 온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논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완섭이라고 하고요. 논스에서 오픈소스 랩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표 끝날 때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순영 대표님께서 플라즈마, 제너럴 스택 플라즈마가 어떤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되게 좀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저는 근데 좀 그거랑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좀 원리에 더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천천히 하나별로 좀 찝어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머클럭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즈마를 위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스테이트 채널과 그리고 플라즈마, 그러니까 토카막에서는 플라즈마 EVM은 트루빗을 사용해서 상태 변화를 검증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머클럭스는 상태 변화 검증하는 일을 트루빗을 사용하지 않고 플럭스 패턴이라는 걸 사용해서 온체인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스비 위임 그리고 이거 오퍼레이터한테 주어야 하는 인센티브 모델이 플러스 레이어 2의 운영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플라즈마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어떻게 완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모티베이션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머클 트리의 루트 해시 값이고요. 플라즈마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젝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스테이트 채널의 스테이트 오브젝트.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이 아래 두 번째 스테이트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는 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해서 이제 트루빗을 사용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숫자, 단순 숫자라면은 UTXO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들을 이제 다 제출받아서 이걸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그 숫자가 아니라 이제 상태의 해시 값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되게 좋은 솔루션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리덕스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면 전부 아실 거예요. 리액트를 써서 개발하고 계시다면 리액트 개발할 때는 무조건 리덕스를 쓰죠. 왜냐하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별로 각각의 고유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트래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면.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리덕스 라이브러리라는 거고 그래서 시작된 게 플럭스 패턴을 리액트에다 적용하면은 상태 변화를 트래킹하기 훨씬 쉽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 리덕스를 그러면은 이더리움에서 어떤 스테이트 오브젝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럭스 패턴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플럭스 패턴은 이제 먼저 이 UI 웹에서의 UI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의 싱글톤 스테이트를 보고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싱글톤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리듀서라는 애를 거쳐야만 이 싱글톤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요. 이 리듀서에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걸 액션을 디스패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 UI가 왜 바뀌었는지 트래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똑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의 메인넷에 올라갈 내용은
플라즈마에서 일어났었던 하나의 싱글톤 머클 트리에 대한 것만 올라갈 것이다. 이 싱글톤 머클 트리는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액션을 디스패치해야만 바뀔 수 있는 거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상의 머클 트리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리덕스에서는 리듀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리듀서고요. 우리가 리덕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리듀서를 작성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정의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컨트랙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투두의 리듀서에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액션 데이터가 들어온 거에 따라서 뭐 done이 뭐 투두가 done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수행하고 바뀐 상태를 return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포하는 reducer 컨트랙트는 인자로 머클트리의 주소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 액션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인자로 받아서 이 머클트리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스테이트 채널을 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리듀서를 그 두 번째 체인에 디플로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디플로이된 리듀서가 어떻게 머클트리를 변경할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먼저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거는 트랜스퍼 리듀서라서 이 전에 잠시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트랜스퍼 리듀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시면은 받아온 데이터를 먼저 디코드를 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보를 읽어옵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정보를 읽어오고요. 여기에 계산을 한 다음에 A가 얼마고 B가 얼마가 돼야 되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상태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패키지를 해서 내보내게 돼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컨트랙트를 작성을 했으면 이 컨트랙트의 코드에 따라서 고유의 이제 바이트 코드가 저희가 얻게 되죠. 그럼 이 바이트 코드를 얻게 되면은 이 바이트 코드를 해시를 해서 이 컨트랙트의 고유 해시 값을 알게 됩니다. 이 고유 해시 값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컨트랙트를 특정 플라즈마 체인에서 쓸 수도 있고 메인 체인에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은 이 바이트 코드의 해시 값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똑같은 액션이 일어났다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 바이트 코드의 해시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체인마다 바뀔 수 있어서 플라즈마 체인에서의 어드레스가 다를 수 있고 메인 체인에서의 어드레스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가 우리가 관리할 상태 트리가 있습니다. 머클 트리에도 이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키 밸류 아이템이.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리듀서가 이 리듀서도 배포되고 다른 리듀서도 배포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펑션이 생긴 거잖아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똑같이 이제 반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 트랜스퍼라는 리듀서가 배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트랜스퍼 액션을 요청을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배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려면 그것 또한 머클 트리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뭐 세이브 리듀서가 배포가 되면은 뭐 저렇게 또 머클 트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액션을 이제 디스패치를 할 수 있는데 액션에는 네임은 트랜스퍼라는 리듀서를 불러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저 리듀서를 실행시켜 주세요. 이런 역할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액션이 디스패치가 되면은 이 이름에 따라서 리듀서 코드를 찾고요. 머클트리에서
그리고 이 리듀서 코드의 해시 코드에 따라서 어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저 리듀서를 이용해서 여기서 기존 스테이트를 새로운 스테이트로 업데이트하게 합니다. 이게 일종의 사실 EVM, 그러니까 솔리디티 EVM이랑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플라즈마에서 일어난 일을 메인 체인에서 똑같이 재구성할 수 있어야만 저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스테이트 100과 스테이트 200이 있었으면은 처음으로 이걸 루트 체인의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제출을 한 번씩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체크 포인트 1, 스테이트 200인 게 실제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리듀서에 들어간 그러니까 액션을 이제 했을 때 A한테 100을 주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150을 업데이트된 상태라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루트 체인에서 그러니까 메인 체인에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희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 플라즈마 체인에서 저희가 배포했었던 액션들을 그러니까 디스패치했던 액션들을 메인 체인에서 똑같이 할 건데요. 이렇게 되려면 그 머클 트리 안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정보를 참조해서 예를 들면 A의 기존 밸런스가 10이었으면 그 다음에 A한테 100을 더 보내면 1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A가 10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클트리 데이터를 넣어놓는 게 필요한데 그 모든 머클트리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 스테이트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얘가 참조한 리프 노드들에 대해서 머클 증명이 가능하게 그 시블링 노드들을 가지고 오는 것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분적인 트리 데이터만 제출을 해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저희가 메인 체인에 디파짓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파짓을 100 이더를 예를 들면 넣었어요. 그럼 그 100 이더를 넣은 게 플라즈마 체인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플라즈마 체인에서 업데이트가 막 일어나서 이제 내가 200 이더를 갖게 됐어요. 플라즈마 체인에서. 그럼 그게 또 메인 체인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각각 메인 체인에 배포되어 있는 머클 트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플라즈마 체인의 상태를 가지고요. 플라즈마 체인에 배포되어 있는 머클 트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메인 체인의 머클 트리의 루트를 루트 해시를 아이템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바느질하는 것처럼 서로 강제할 예정이에요. 그림 이제 조금 난해한데 한번만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먼저 이게 플라즈마 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위에가 이제 메인 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래가 플라즈마 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메인 체인에서의 머클 트리가 있었으면은 여기에 체크포인트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다이너스티 1에서 첫 번, 그러니까 다이너스티는 완결되어 있는 체크포인트가 몇 개인가를 다이너스티라고 하는데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너스티에서 이 머클 트리의 루트 해시 값을 체크포인트로 스냅샷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 루트 메인 체인에 플라즈마 체인의 어떤 상태가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이 플라즈마 체인의 머클 트리가 이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아이템으로 들고 있어야만 해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될 수 있는 플라즈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체크포인트를 여기에 가지고 와요. 앵커 아이템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 이제 뭔가 자식이라서 약간 좀 옅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 머클 프루프를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클 프루프와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인 체인에 이 상태가 0xc1이라는 상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체크포인트는 그대로예요. 체크포인트는
다이너스티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새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또 수행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한 1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된 제로엑스 C2도 또 이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출하고 여기서도 또 한 100개를 처리하고 또 이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제출되어 있는 플라즈마의 상태가 언제 완결되느냐는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캐스퍼 FFG 로직을 따라서 완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완결 로직은 사실 캐스퍼 FFG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그건 뒤에서 조금 더 다르고요. 그 캐스퍼 FFG에서는 제출되어 있는 게 검증이 되었다면 그 연달아서 두 개가 검증된다면 직전에 검증되어 있었던 체크포인트는 완결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출되었고요. 이게 사람들의 보팅을 통해서 검증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POS를 통해서 검증이 됐고요. 이제 또 제출이 됐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게 검증되면서 얘는 완결될 수 있어요. 완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완결이 된 체크포인트가 몇 개인가가 사실 다이너스티거든요. 그래서 다이너스티가 올라가고요. 다이너스티가 올라가게 되면은 앵커 체크포인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 0x13를 포함해야만 제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디파짓들이 들어와서 업데이트 된 게 이때부터는 또 플라즈마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플라즈마 체인에서 뭔가 일어났었던 일들은 이때 완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기에 아이템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플라즈마 아이템에 제출 능력이 파이널라이즈 돼서 들어간 순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캐스퍼 이건 좀 빨리 넘겼다가 뒤에 먼저 갈게요. 아까 이제 제출되어 있는 파이널라이즈 되어 있는 체크포인트는 스트림 펑션이라는 걸로 사용 가능한데요. 왜냐면은 이거는 플라즈마 스테이트의 루트 해시 값이기 때문에 머클 트리의 그 최종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클 프루프를 가지고 있다면은 플라즈마 트리에서 특정 키 밸류 아이템을 들고 와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트림 펑션은 플라즈마에 이렇게 키 밸류가 있고요. 머클 프루프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플라즈마 트리의 머클 루트 값이 이거니까 맞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나는 아래 액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엑시 수행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제너럴 스테이트 플라즈마에서의. 그래서 이게 스트림 펑션이 동작하는 방법이고요. 이거에 이제 앞서서 캐스퍼 FFG와 다르게 어떤 추가적인 로직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는 Priority Exponential Proof of Work 이라는 이름의 캐스퍼 PPOW라는 건데요. 레이어2 솔루션을 위한 완결성 가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스퍼 FFG는 레이어1 솔루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이어1과 레이어2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레이어1에서는 이더를 보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근데 레이어2를 위한 캐스퍼는 이더를 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행되는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시스템이에요. 즉 이거는 특정한 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레이어2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덱이 자신만의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고 거기에 새롭게 토큰이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경제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스퍼 로직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새로운 블록을 제한하는 룰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작업 증명을 사용하는데요. 무엇에 지수적으로 증가하냐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포크 초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블록을 제한하는 로직이 있으면 포크도 발생할 거고 어떤 포크가 맞는 포크냐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캐스퍼 FFG를 쓰고요. 먼저 우선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Proof of Work이다
이게 무엇에 지수적으로 증가하냐면 특정한 이제 블록이 있었을 때 이 자식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프로브 오브 스테 그러니까 지분 증명으로 POS로 참가한 모든 노드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다 따르게 받아요. 세 명이 참가했으면은 제가 우선순위 1번, 이 사람이 2번, 이 사람이 3번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 증명 난이도는 그걸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10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100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1000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배 더 이 사람보다 연산을 적게 해도 되고 저보다 두 번째 뒤에 사람한테는 100배 적게 해도 되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 가장 블록을 먼저 발견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방금 여기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 부모 블록에 대해서 무작위적으로 선택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장 먼저 발견되는 블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세 가지 블록이 얘는 가장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 발견되고 그 다음 발견되는 순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블록을 선택을 해야 맞는 걸까요? 우선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를 줬다는 건 이 사람 블록을 선택하라고 우선순위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캐스퍼 FFC를 통해서 보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보상을 지수적으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 대해서 보팅을 하는 거는 64개의 토큰을 준다면 이거는 뭐 16개의 토큰을 주고 이건 4개의 토큰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포크가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에 보팅이 쏠리도록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장점을 얻게 되냐면 저희가 해시 파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새치기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새치기를 시도한 블록은 검증인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얼마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되게 적은 양의 해시 파워를 가지고 표준 해시 파워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 2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보상 시스템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팅되는 댐만이 사실은 사용 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FFG랑 마찬가지로 검증이 두 번 연속으로 되면 완결이 되고요. 검증이 이렇게 되고 악의적인 뭔가 블록이 등장했다고 했을 땐 챌린지를 걸 수 있어요. 이게 FFG랑 매우 다른 점인데 왜냐면 이거는 레이어2 시스템에 메인넷 수준의 시큐리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FFG랑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챌린지에 걸리면 여기에 사실은 캐스퍼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컨플릭팅 포크에 있는 이 영역에는 사실은 이제 캐스퍼 선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가 챌린지를 받아서 만약에 챌린지를 건게 성공하면은 여기에 투표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슬래시를 당합니다. 프로포서도 슬래시를 당하고 밸리데이터도 다 슬래시를 당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포크는 다시 캐스퍼 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되게 돼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다 캐스퍼 선택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캐스퍼 선택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분쟁 중인 블록이 중간에 있었다면 캐스퍼 선택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캐스퍼 선택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완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분쟁 중인 게 없어야만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분쟁이 해결된 상태로 새로운 체크포인트가 또다시 캐스퍼 선택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여기가 한꺼번에 완결이 되면서 다이너스티가 이제 확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모델에서의 이제 단점은 저희가 이렇게 도스 공격을 당, 그러니까 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챌린지로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저희가 완결되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챌린지를 걸 때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본드를 넣게 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캐스퍼 피퍼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로는 프로브 오브 워크를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특히 퍼미션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를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는 프로브 오브 워크만큼 되게 좋은 시스템은 뭐 저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퍼미션리스로 만들 수 있어서 플라즈마를 운영할 때 이게 좀 더 탈중앙화되어 있게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 어벨레비티 프로블럼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막아야죠. 챌린지를 넣고 해야 되지만 챌린지가 발생할 때도 다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완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공격 비용을 상승시키고 애초에 DA가 발생하는 여지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클럭스에서의 마지막으로, 머클럭스에서는 챌린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태 변경이 잘못되었다라는 챌린지는 아까 말한 그 플럭스 패턴으로 똑같이 상태 변화를 재현해서 챌린지에 방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DA 프로블럼으로 스트림 펑션을 실행할 때 제대로 된 머클 프루프를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랬을 경우에 유저는 그 들어있는 키 밸류 아이템이 어떤 거라고 추측해서 엑시스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측해서 나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데이터를 안 줬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도 머클 프루프 데이터를 오퍼레이터들이 제대로 내지 않으면 그 오퍼레이터들은 이제 전부 슬래시를 당하고, 그리고 나가 그 원래 이제 어썸 되어 있는 리퀘스트는 실행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퍼레이터가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로 참여를 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챌린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완결이 되고, 완결이 돼야 업데이트 되어 있는 플라즈마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엑시스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 참여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슬래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챌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고 있는 거는 머클럭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트 베리피케이션 하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스퍼 피퍼 토큰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서밋이 되고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토큰이 민팅 되는지에 대한 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EIP가 제출되어 있고요. 네,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드콘이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이 전부 자원봉사로 모여서 만들고 있는 그런 행사고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5월 27일, 28일에 있는 행사고요. 이드콘.kr에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60개 정도의 세션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개발하고 계신 게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신청해 주신 것들 중에 의미 있는 세션들을 쿼드라틱 보팅을 사용해서 심사를 했고, 그래서 60개의 세션들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를 대표해서 하는 세션들이 아니에요. 전부 개발자들이 자신의 개발기와 자신의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하는 거고요. 자페어랑 해킹 챌린지 그리고 크립토 페스티벌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티켓을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논스에서 왔는데, 논스가 어떤 공간인지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논스는 70명 정도가 지금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콜 리빙, 코 워킹 스페이스고요. 거의 대부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픈 디스커션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고,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 이벤트랑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엇보다 저희는 혁명군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걸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시던지 간에 저희는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오픈 디스커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고 싶으신 새로운 그런 뭔가가 있다면은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눈스에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